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20일까지 경남 지역에 최고 5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문화의 거리가 오히려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현장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경남대학교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를 위해 경남대에서 국회 지역소중포럼 제1차 지역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양산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평화공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지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소형급으로 약한 태풍 다나스가 남해안 수온이 높지 않아 크게 발달할 가능성은 작지만 수증기를 장마전선에 공급하면서 경남과 전남, 제주 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토요일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안에서 물결이 높게 일어 해수 범람이 우려됩니다. 태풍의 진로는 주변 기압계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20일까지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부터 20일 밤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에서 300mm의 비가 오겠고,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장마전선에다 태풍으로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위해 지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제1회 국회 지역소중포럼이 경남에서 열린 데 이어 지역대학과 국회, 지자체가 손을 잡고 ICT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래형 공장으로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도입이 필수. 대규모 투자가 아니어도 클라우드 자료와 인공지능을 연계하면 충분히 산업혁명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활용도 높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개발, 생산, 유통 등 지역산업 전 과정에 ICT를 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대와 국회 지역소중포럼, 경남도와 지자체는 업무 협약을 맺고 먼저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중심이 될 센터도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하고 IT하고 융합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권역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고 IT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고 뭐 이번에 유치한 센터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산업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경남에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학계와 전문가, 기업 등 지역에서 나온 의견은 정책 등에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그 지역의 전략적 타겟이 맞는 그런 융합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나 또는 적용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제화해서 인력 양성과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항공, 기계, 조선산업과 소재부품이 제조업의 42%를 차지하는 경남.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경남에서 쏘아진 신호탄에 지역 산업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갑자기 어딘가를 열심히 부수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발길지도 해냅니다. 잠시 후 무언가에 놀란 듯 오던 길로 다시 달아납니다. 지난달 14일 새벽 4시쯤 18살 A군이 창원의 한 금은방을 달려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 도주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망을 보던 나머지 일행들도 같이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가게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5명을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26살 이모 씨 등 4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두 달 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 씨에게 운전 강습을 해주겠다며 통영의 한 광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A 씨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A 씨로부터 1,7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며 이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는 집 현관문을 향한 채 녹화를 시작합니다. 36살 김모 씨가 현관문 비닐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설치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 형태도 화재 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이 카메라를 통해 실제 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5일 뒤인 지난 9일, 이 중 비어있던 한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평화공원 조성이 양산에서 추진됩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15일 가칭 김복동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양산에서 출생해 만 14세 때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나가 그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상림 고성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선거 구민에게 200만 원 가까운 돈을 건네고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홍 밀양시 의원이 밀양시의회가 행정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고 박일호 밀양시장도 의원들과 불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1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시의회 의장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에게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가 범죄 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예산 137억여 원을 들여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보호자가 어린이 등의 귀갓길 위치 정보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알림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CJ 헬로 경남방송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CJ 헬로 경남방송은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플랫폼을 지원하고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과 자원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전문성을 결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허성군 김해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율은 9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씨는 허 시장의 공약 161개 중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 이후 이어지는 추진 사업이 총 35건, 22%라고 밝혔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과 전국체전 유치, 김해 시민 안전보험 운영 등이 주요 완료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순조롭게 추진 중인 사업은 119개, 73.9%고 비음산 터널, 대형 종합병원 유치 등 장기 추진 사업은 총 7개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유통되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품목은 자외선 차단 기능의 화장품과 의약품, 의약 외품 등 40여 종으로 최근 많이 쓰이는 제품들입니다. 경남도는 이 제품들에 대해 중금속이나 미생물 등 포함 성분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품목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관할 식약청에 통보해 회수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제365회 경남도의회 폐회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2019 경남교육회의 공론화 추진단의 위촉식을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7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7월 경제 포럼을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반 양산 복합문화타운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5시 밀양 스포츠파크 설계착수 보고회를 갖습니다. 전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지심도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1시 반 2019년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후 3시 도천면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갖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2019 상반기 공로 연수식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마다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사람 중심의 거리가 많이 조성되고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옛 마산 합성동 일부 구간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어졌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걷기 좋은 도로가 됐는지 전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산 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마산회원구 합성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도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사람 중심의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조성 후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경험 360도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합성동의 중심 번화가입니다. 대형 버스를 비롯해 많은 차량들이 오가면서 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합성동 번화가 일대를 보행자가 중심이 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장 상가가 많이 밀집된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먹거리타운 사거리 앞까지 140m 구간의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양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고 도로 양쪽으로는 보행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개선 후 문제가 모두 해결됐을까? 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할 수 있는 턱이 없고 그 두 곳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항색 실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들은 물론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행로 턱이 없다 보니 차량들은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보행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일부 보행로는 불법 주정차로 점령되고 보행자들은 또 보행로 위를 달리는 차량을 피해 걸어야만 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차선 밟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사람 많다 보면 치이는 경우도 있어서 차선 밖으로, 아니, 그러니까 선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훨씬 위험해지고. 부분이 안 명확해가지고 그 이렇게 세우는 거 조금 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보행로를 구분하기 위한 턱 대신 설치된 도로 표시등 역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구간은 술집이 많이 몰린 곳으로 취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밤이면 취객들이 도로 표시등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특히 주말 같을 때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니까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많이 넘어지고요. 인근 상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도로 표시등을 제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차량의 역주행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선 후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왜 해결되지 않을까. 행정의 사업 시행과 향후 관리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관할 지자체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가 들어서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이제 턱이 낮아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상가에 물건을 대야 되기 때문에 차 그것도 낮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조성한 것이긴 하지만 3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보행자 중심의 문화의 거리. 하지만 정작 보행자를 위한 것은 보행로가 생겼다는 것뿐 여전히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까지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한 장맛비에다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목요일 낮 동안 창원은 25도, 밀양은 26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선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한낮에도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는 토요일까지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자정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250mm 이상, 그 외 내륙에는 최고 15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